다음은 유튜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히야938님께서 올려주신 롯데 관광 개발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할 매수를 참 잘하세요. 그래서 비중이 10% 미만인데 처음에 딱 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? 이런 고민을 많이들 올려주십니다.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 같은데요. 롯데 관광 개발 매수가가 지금 15,600원. 아, 매수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말씀드렸듯 비중이 낮습니다. 비중 5%입니다. 롯데 관광 개발은 한 닷새 연속해서 다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특히나 최근 들어서 뭐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항공 쪽 괜찮은데 카지노 관련 롯데 관광 개발 못 가네요.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손열어 팀장님. 네, 아마 롯데 관광 개발 보유하실 분께서는 제가 시장 브리핑 드릴 때 약간 조금 감이 잡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. 만약에 롯데 관광 개발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3, 4년간의 적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 종목을 중장기적인 보유하는 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.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전 추가 매수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. 기술적 위치는 추가 매수에도 무방한 위치입니다. 하지만 카지노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턴하는 걸 보고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소비 패턴이 여행객, 관광객 때 소비 패턴이 달라졌습니다. 지금 롯데 관광 개발이 지금 8월 달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때 뉴스가 나왔습니다.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관광을 재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실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는 증가했습니다. 그 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큰 호텔을 영위를 하고 있고 뉴스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롯데 관광개발이 영위하는 제주도 호텔에 만실이 됐다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유감스럽게 3분기 실적이 개선되지 못했습니다. 이제 롯데 관광개발도 실적이 다양하게 나오겠죠. 뭐 어떤 그 객실 매출도 있을 거고 면세점 매출도 있을 거고 카지노 매출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카지노 매출하면 뭐 드로백, 뭐 딜러가 뭐 실력이 얼마나 있네? 드로백이라는 것은 이제 카지노 와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돈을 얼마나 잃냐 이런 건데 유감스럽게도 롯데 관광개발이 실적 발표, 3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이 객실 실적은 개선이 됐는데 면세점이랑 카지노는 개선이 못 됐습니다. 그래서 여행객들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지다 보니까 여행은 가되 거기서 소비를 잘 안 하는 겁니다. 소비를 하더라도 먹는 거, 입는 거, 바르는 거 이쪽은 하지만 어떤 고가의 명품이라든가 뭐 명품도 잘 팔렸습니다. 근데 정말 이런 코로나로 근실 걱정 없으신 분들 명품 사시겠죠. 근데 중소형층들은 이제 평민층들은 와가지고 명품을 못 사는 겁니다. 명품을 못 사신 분들이 카지노까지 방문할까요? 그래서 이 롯데 관광개발은 정말 아쉽지만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적 향상이 보이는 거. 내가 만약에 어떤 관광객 증가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롯데 관광개발이 반짝 떴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 지금 위치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하루에 한 번, 뭐 일주일에 한 번 뉴스 보기가 어렵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롯데 관광개발의 실적을 향상, 개선시키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 추가 매수 가격은 9,100원부터 8,500원까지 잡아드리는데 추가 매수 요령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. 1차 목표가는 12,000원, 2차 목표가는 14,700원 잡고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8,500원에서 9,100원 사이에서 조금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목표 주가도 사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. 12,000원, 14,000원 단계적으로 잡아들여서 일단은 손절은 불가피하고 최대한 이 손실을 만회해서 나오는 전략을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희아님의 종목 롯데 관광개발 살펴봤습니다. 이렇게 또 오랫동안 안 봤던 종목인데 많이 좀 빠져 있네요. 한창 좀 많이 밀려 내려갔던 그런 종목입니다.